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. 네, 에그의 취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그 이오입니다. 지난번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저희 그 오래된 노래 꿀팁 대방출 영상이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아마 7만 회를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물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를 저어야겠다는 생각에 다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또 꿀팁을 드리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촬영을 하는 전날 어제 그한번 다녀왔습니다라는 드라마에서 그 남자 배우 이상희 님께서 이제 그 배우 이초희 씨에게 그극 중에 갑자기 저희 노래 리틀 스타를 불러주는 장면이 삽입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이 노래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음원 사이트에서 갑자기 이 검색량이 떡상하면서 또 저희 노래 인기곡 1위로 또 등극을 했더라고요, 보니까. 지금 오래된 노래도 그렇고, 리틀 스타도 그렇고, 10년 전에 발표한 곡들이 지금 갑자기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,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, 리틀 스타 잘 부르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와! 자장가기 때문에. 조용히 해야 됩니다. 자장가기 때문에. 이 리틀 스타는 사실 이 이상희 배우님께서 극 중에 부르시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시거나 아니면 뭐 방송 중에 부르시거나 아니면 뭐 힐링곡이다 뭐 주무실 때 힘들 때쉴때 많이 뭐 듣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어떤 분들이 부르셨는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.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네. 이야기를 잘 들어봐. 너는 꿈을 꿀 거야.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. 평생 내가 지켜줄 거야. 이제 사람이 참 이게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저희는 리틀 스타. 리틀 스타 저 멀리에 피님 그거 넣으세요. 띵. 저희는 리틀 스타고 이런 빅 스타 분께서 또 저희 노래들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웃으면서 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저희 노래 리틀 스타를 많이 커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이런 뭐 연예인분들 가수분들 외에도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상에서 저희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희를 태그하셔가지고 일일이 저희를 들어보고 있는데 지난주 오래된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 리틀 스타의 경우에도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원곡의 어떤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만 좀 간단하게 집어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이제 지난 오래된 노래 영상에서 첫 번째 꿀팁으로 제가 그 타고나라 그거 했더니 거기서 영상을 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. 그거 장난이었는데 그래갖고 1번부터 타고나라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분이 계셨고 또 이제 어떤 한 분은 굉장히 저한테 따끔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자기 노래가 좀잘 됐다고 거만해졌구나.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또 채찍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아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고. 근데 이제 제 노래를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심스러운 게 아니 뭐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노래라는 게? 뭐꼭 제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? 그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노래를 부르셔도 돼요. 다만 원곡자로서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불렀을 때이 노래의 원곡 느낌 제가 살리고 싶은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준비됐어? 오케이.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오래된 노래 꿀팁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가성을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. 가성 꿀팁을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요 리틀스타 안에서 또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굉장히 일타 강사의 가성 특강이 들어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수업을 마지막까지 듣는 분들이 모범생이야, 그지?
중간에 졸거나 뭐 초반부 이렇게 서머리만 보고 이런 분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리틀스타 잘 부르고 싶은 분들은 꼭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핵심, 오늘의 주제, 리틀스타 이렇게 불러라. 가장 핵심, 시작이 반이다. 약간 너무 별론가? 뭔가 약간 낚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낚는 거 아니야. 진짜 이 노래는 시작이 반이야. 이제 여러분, 이 노래는 시작이 반입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간단하게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. 나의 노래가 끝나잖아. 뭐 나는 꿈을 꿀 거야. Little star tonight.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. 여기까지 8마디예요. 이 8마디가 사실상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틀스타라는 노래는 굉장히 심플합니다. 이 A파트라고 할 만한 구절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떻게 부를지 잘 하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. 리틀스타 하면 뭐가 떠올라? 그러면 눈을 감고 여기거든. 그러니까 눈을 감고 여기만 잘해도 사람들이 와 한다고. 그럼 일단 노래에 관심 없는 분들은 거기까지만 부르시면 돼요.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친구 리틀스타 좀 부를 줄 아는구나. 이렇게 또 그런 느낌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. 마지막까지 잊지 마세요. 시작이 반이다. 좋아. 모범생이 이 친구가 고대 나왔어. 첫 번째 꿀팁부터 들어갑니다. 첫 번째,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라. 이 팁은 모든 노래에 적용이 돼요. 노래 연습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노래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이게 표정 관리를 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. 노래는 사실 표현이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듣기만 해도 이 가수가 부를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그 발음을 하는지가 보여요. 그렇다 보니까 저도 표현을 할 때 항상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요. 그거는 이 노래의 가사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 리틀스타는 굉장히 달콤한 곡입니다. 저희 멤버 에그 3호 형이 첫 아이가 생기고 그 아들에게 자장가로 불러주고 싶다고 저한테 가사를 줬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가사에 이제 곡을 붙였기 때문에 에그 3호 형이 자식을 바라보는 어떤 표정을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리틀스타를 그냥 들으면 왠지 모르게 힐링이 돼요.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. 위로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.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도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그런 진심을 담아서 불렀기 때문일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의 표정도 그렇게 변하거든요. 그래, 그러면 거울을 안 보더라도 눈을 감고 내 표정을 상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다들 눈을 감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. 왜냐면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. 근데 이러면 노래가 이미 울적하게 들려요. 그리고 뭔가 다운되는 톤이 생깁니다.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거랑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이런 느낌을 내면 좋다는 거죠. 잠든 아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면서 그 표정을 지었을 때 이 노래의 그 보이스에 예를 들면 사랑스럽잖아. 사랑스럽죠. 자, 눈을 감고 제 품에 잠들어 있는 토끼가 보이시죠? 자, 노래를 부를 때 표정 자체를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예요. 근데 웃기긴 한데, 그러니까 연습할 때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거죠.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. 이미 잡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중요한 건,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표정이랑 목소리, 톤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. 그걸 꼭 염두하셔라. 이게 첫 번째 팁이니까 특히나 리틀스타를 부를 때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,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마음을 표정으로도 표현한다. 그러면서 목소리를 낸다. 그랬을 때 사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
아마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노래는 가창력을 뽐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. 결국 내 마음을 따뜻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때의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때 아마 그럴 거니까 이제 표정을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.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.